오늘은 선유도에서 출발해 고군산 군도를 한 바퀴 빙 도는 유람선 투어를 왔습니다. 고군산 군도는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대장도 등 5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어 군도라 말하는데 천혜의 비경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뒤에가 몸통 앞에 머리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닥까지입니다. 눈치를 봐도 앞에 쪼가면서 바닥까지 이게 고군함도 낭문입니다. 아까 보셨죠? 고군함도 낭문이 장자대교. 자 여러분들 하나 천여덕이 올렸죠? 천여덕이 장자대교 고군함도 여러분들 제가 지나간 이 거리가 장자대교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칭은 장자대교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파도가 치다 보니까 이 바위들이 이렇게 깎여진 거지 이건 자연적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파도가 세다는 겁니다. 이렇게 파도가 세다 보니까 이 바위가 생겼는데 여러분들 격포 가면 채석강 나오죠. 채석강을 비교를 했습니다. 채석강도 파도 위에서 최고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돌김이하고 막 두꺼운 김 있죠? 그거는 좋은 김이 아닌데요. 마시고 얇은 배치장까지 얇으면서 그 검정색에서 윤기가 나는 그 김이 최고 맛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선유도 고군나무 선유도 3구 선착자입니다. 선유도는 1구, 2구, 3구로 나온다. 여기 나오죠? 여곳이 모든 분들 가정에 화목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서 모든 배들이 만전여서 안전하게 돌도록 항상 기도하는데 수성모와 기도하는 빨간 군대가 지금 출발했습니다. 낮에는 태양도를
오늘 진짜 좌측을 보세요. 좌측이 하고 사이 큰 산을 바라보고 신신합니다. 여기 신신하면 옛날부터 그 사람이 많이 살던 보시면 이게 고군산 대교 길이는 400m 왕복 2차선 높이는 약 100m 돛단배 있죠? 돛단배 돛모형 가등교라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가등교 고군산 대교가 지금 녹색 군대는 이 방향으로만 가라는 겁니다. 저 옆에 있는 방향 그쪽으로 가지 말합니다. 그쪽에는 바위가 있으니까 가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좌측에 오시면은 이게 가마오지 섬입니다. 가마오지들이 낮에는 고기였다 밤에만 먹을 나가는데 나무들이 다 말라 죽었죠. 그만큼 독한 것이 가마오지 뱃속에 걸린다.